만약에 남자가 나무래요. 여자는 무엇으로 상징될까요? 꽃! 네? 나무! 감사합니다. 역시 먼저 배운 사람이라고 좀 뭔가 다르네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다들 그냥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열매, 뿌리, 태양. 맞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건 남자가 나무면 여자도 나무.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남성이 나무인 기준이 되게 많아요. 언어에서부터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경찰이에요. 그럼 남경 이런 말 좀 쓰시나요? 잘 안 쓰거든요. 경찰이라 그러지. 근데 유난히 여자분이 지나가. 그럼 경찰 지나간다 그럴까요? 여경 지나간다 그럴까요? 여경.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여자를 붙이는 거예요. 그리고 뭘까요? 남유작가로 안 해요. 작가지. 근데 여류작가라 그러거든요. 이상하게도 여자를 많이 붙여서 요즘에 여자를 빼는 거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여러분한테 한 가지 알려드린 건 가정이니까 혹시 아빠가 이렇게 끄는 거 아시죠? 엄마랑 끄는 거 뭐예요? 유모차. 유모차죠. 근데 요번에 성평등 단어에서 엄마가 끄는 걸로 그래서 모차 뺐어요. 그럼 유부차로 할까요? 아빠만 끌어? 그래서 유모차, 유부차 다 아니고 뭐라고 이름 바뀌었을까요? 유아차. 아기가 타고 있다고. 그래서 유아차거든요.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라 그래야 돼요, 이제? 유아차 누가 끌 거야? 그 말 자체에서 전혀 다르잖아요. 엄마만 끄는 걸로. 이게 바로 가정 내 성차별, 성평등. 단어에서부터 바꾸는 거. 그래서 남자가 남으면 여자도? 네, 똑같다.